유튜브 친구부터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민재 떵깨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이제 추억의 비비빅 돼지바 투게더. 추억의 아이스크림이고 또 오늘 아이스크림 예상이 왔어요. 예, 카드를 안 가져가지고 깜빡하다가 이제 편의점 직업분이 보고 계시나 지금. 저희 그래도 신용 있거든요. 신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예. 이거 먹다가 바로 돈 결제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외상하고 와가지고. 나 비비빅부터 먹어야겠다. 나 돼지바부터. 비비빅 똑같은 걸로. 이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비비빅. 저희 VIP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VIP라서, 편의점. 예. 비비빅. 이게. 너무 맛있어. 팥이 진짜 맛있는 거 알죠? 오. 이게 팥도 달면서 되게 맛있잖아요. 간단하면서 아이스크림이. 그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이건 원래 아니 화장이 아니라 여기 가면 껌이에요. 조명 때문에. 이게 쪼개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주로 편의점을 엄청 많이 가거든요. 거의 하루에 두 번씩 가요, 편의점을. 그래가지고 거의 직원분이 거의 짱치 먹었거든요. 예. 역시 아이스크림이에요, 디저트는. 진짜로 맞죠? 맞아, 너 이것을 먹으면 팥죽 같아요. 맞아요, 이거 맛있어. 이게 이빨 안 주신 분은 되게 차갑잖아요. 엄청 막 이빨 시려워가지고. 투게더는 뭐 일단 먹어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먹은 것보다 식빵 있다가도 먹어 맛있고. 슈팅스타가 잘 안 팔더라고요. 슈팅스타 그 니엘사 찍어야 되는데 그거. 근데 카톡은 에밀사 먹고 맞아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이게 핸드폰마다 다른가? 핸드폰마다 저한테 얼굴이 하얗다는 사람도 있고요, 빨갛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핸드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휴대폰마다 달라가지고. 이게 휴대폰마다 좀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들? 나한테는 하얗다 했다가 빨갛다 했다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대나무로 맞았던 적. 추억이 맴도네요. 이게 뒤집어였거든, 이전에. 예전에 그 시골 살아가지고 그때 디지바 먹다가 대나무로 맞았어요, 그때. 그때 그 니어카 들고 있을 때 아주 그냥 니어카 들면서 뛰었는데 달리기가 느리잖아. 그러면 니어카 딱 붕괴시켜버리고 바로 그냥 개똥이한테 맞았어, 개똥이한테. 대나무로. 그니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시골에서는 어릴 때는 거의 검으로 싸워요. 검으로 거의 즐겨. 거의 검싸움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거의 싸움할 때. 어릴 때는 그거였지. 무기를 만드는 거. 그냥 그런 재미로 했지. 약간 화살을 만든다든가, 장난감 화살을, 아니면 대나무로 있잖아요. 무기를 만들었어, 이쁘게. 어릴 때는. 그래갖고, 어떤 무기가 제일 좋고, 막, 그런 걸로. 거의 주먹을 쌓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샀어, 무기를. 근데 시골도 먹을 게 진짜 많아요. 막 어디 숲속 가면
뭐 밤이라든지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밤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또 거기 새들도 많아가지고 알 같은 것도 몰래 훔쳐가지고 계란후라이 먹거나 어? 돼지반은 먹기가 이게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 이거 떨어지니까. 난 이렇게 먹었는데 손으로 맨날. 맛있다. 맛있어요, 돼지반. 근데 꼬부기에, 꼬부기 뭐야? 꼬북꼬북! 저 리얼 사운드 나네. 여러분들 드시 마 저처럼 이렇게 여기 곁에만 먹고 드신 분들 있나? 왜? 많지 그거. 이게? 곁에만 먹어도 맛있지. 여기야. 저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먹었는데.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다 먹나 이거? 일단 입에 넣고 봐요. 일단 먹을지 못 먹을지 모르지만. 저도 한 입만 넣어주세요. 주세요. 한 입이에요, 진짜 한 입. 한 입 것이 어느 부분이 뭐라 맞죠, 여러분들? 입이 큰 사람한테는 한 입을 주기 아깝다는 점. 입이 작은 신분한테는 한 입 드려도 되는데 저같이 입이 작은 신분들 한 입 이렇게 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인형뽑기는 저희 아버지가 잘해요. 거의 진짜 인형뽑기 돈을 버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맞아. 아직까지 드시고 계시네요. 소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 읽어주는데 못 읽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게 있어요. 돼지배에다가 투게더를 올려가지고 맛있어. 아이디 좋다? 응? 역시 막는 데는 아이디는 좋습니다. 맛있어.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가셨겠습니다. 어? 꼭 먹는 데만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돼지발까요? 어? 이게 왜 돼지밭처럼 생기지도 않은데 왜 돼지발까요? 몰랐어? 돼지밭은? 이 검은색으로 돼지가 그려져 있잖아. 아 그런 거야? 이 검은색으로 돼지가 그려져 있잖아. 몰랐어? 아 저기 돼지 모양이야? 그래. 어. 역시 순수하십니다. 되게 순수하지 않아요? 그걸 또 믿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나? 그니까 막 아이스크림 중에 막 조스 봐도 조스처럼 생겼잖아. 막 상어 이빨 있고 막 파란색에 딱 메로나도 메로나 그 딱 느낌이 있는데 돼지바는 왜 이렇게 초코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돼지바야. 투게더랑 같이 나 먹어도. 근데 푸드랑 같이 먹으면 초코의 맛이 좀 많이 안 나요.
우리 유정님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댓글을 좀 잘 써봐요. 그래 읽어주세요. 착한 사람은 뭐예요? 근데 착한 사람은 보이는데 원래 착한 사람만 읽어줍니다. 저도 댓글을 막 안 읽어줘요. 마음씨 착하신 분들만 읽어드립니다. 맞죠 여러분들? 다들 어? 누가 봐도 왜 누가 봐일까요? 누가 봐서 반가? 빨간 사니가 제일 맛있죠. 아 별나봐 맛있죠. 사탕 있고 그거 쪽 그 커피 향이 그거 머리 안 감았다 모자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머리 안 감았다 모자 쓴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모자를 왜 쓰냐면 머리가 작아 보여서. 저의 크나큰 머리를 가려주는. 천천히 먹어요.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먹는 거 앞에다가 막 천천히 먹을 수가 없는 거. 뷔페 있는데 바로 그냥 가방 들고 있는 가방까지 내뺏고 바로 접시부터 들고 오는 거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나도 한 번에 세 접시 들고 싶어. 뷔페 가면은 그냥 한 번에 다 떠오고 싶어요. 빨리빨리 먹게끔. 맞아. 뷔페는 일부일조 급하잖아. 그래서 스피드로 먹잖아, 진짜 급해가지고. 뷔페가 왜 잘 만드는 이유가 있어, 그게. 사람들이 딱 배고픈 상태에서 급하게 먹으면 금방 배가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못 먹어요, 뷔페 가봤자. 내가 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챙기다 갔는데 입이 좀 작으신 분들은 좀 많이 못 먹지, 그게. 맞아. 개인적으로 후식 먹방이 저는 좋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후식 먹방을 한번 제가 후식으로만 좀 근사하게 좀 차릴게요. 한번 이제 주 메뉴 먹방을 좀 한번 빼고 이제 후식으로만 한번 또 차리고. 만약 후식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꼭 그러신 분 있어. 뷔페 가기 전에 나는 오늘 진짜 뷔페 가서 그 한두 시간 동안 먹다가 화장실 진짜 많이 갈 거야. 막 화장실 가서 소화시키다가 다 또 먹을 거야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 절대. 한 가지 메뉴만 막 조진다고 하지만 한 가지 메뉴만 먹기에도 그 좀 빡세거든요. 그게 질려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를 먹어야 돼. 처음 뷔페 가시는 분들 거의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본전 뽑고온다고. 백당님 옷에 있는 꼬부기가 되고 싶다. 자연불꽃 가봤어요. 그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저희는 심지어 거기서 먹방 찍어달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자연불꽃에서. 근데 그냥 거기서 방송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뷔페를 만들면 제 만약에 사장이면 그 단무지 뷔페, 단무지 쌈에 단무지 탕에 단무지 초밥에 이러는데 아주 그냥 단무지 디저트에 단무지를 좀 많이 화려하게 좀 차려가지고 아이디 어때? 잘 팔릴까지 하는 거야? 전 절대 동생한테 안 맡기지 않을 거예요. 단무지의 파티. 자기가 다 먹거든요. 절대 안 맡길 거예요. 동생은 항상 나가 있으랄 겁니다. 아니면 서빙. 그냥 서빙. 주방은 절대 못 들어갈 거예요. 주방 들어온 순간 대답 들고 옵니다. 맞아. 근데 내가 가게를 좀 많이 먹을 것 같아. 내가 예전에도 그랬거든. 웨이터 할 때 피자를 만들었는데 만든 피자인데 무조건 내가 다 먹었어 그냥. 먹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먹었거든 그때는. 아 신하균 닮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단무지 좋아하는 이유도 단무지 유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예전에 중국집에 통단무지를 먹을 때부터 반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단무지 많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저도 반했던 거라서. 네, 그래서 단무지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어 저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단무지 통으로 먹는 거 되게 좋아했지. 어, 그래가지고 단무지를 많이 반했었어 그때. 지금은 좀 많이 줄었죠. 좀 짜고 하니까 단무 자체가 좀 줄이는 편이죠 이제 좀. 아 많이 먹진 않아요 이런데. 아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네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예요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할 거라니까요. 그리고 슬프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들도 와야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다 내빼면 안 됩니다. 저희랑 분명히 함께하기로 해놓고서는 다들 남자친구 보러 가고 그럴 거죠. 단무지 위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이하네. 단무지 위장. 그러게요. 유정이랑 키랑 그런 건데 얼굴이랑 유정이라는 게 단무지 유정은 또 특이하네. 아이스크림 피해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많이 달지도 않고 그 있잖아요. 그냥 우유에서 살짝 단 정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투게더가 좋으세요. 걔는 인기가 많을 리가 없어. 맛있어요. 그 있잖아 그거 같아요. 그 롯데리아 그 소프트콘 같은 그 콘 그런 맛이죠. 그거는 막 초코 딸기 막 그런 소스 막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 맛있어요 이렇게. 너 모자 7년 전에 사가지고 기억이 안 나. 이거. 이 모자도 거의 몇 년 전에 샀던 거라서. 이거 진짜 7년 됐을 거 이 모자. 어 7년 됐지 그 모자도. 좀 저희는 옷에 좀 알뜰해가지고 옷에 투자를 많이 안 했어. 먹는 거에 투자를 많이 했지. 이 옷이 최근이에요. 이 옷이 최근. 네. 아 유튜브에서 오셨었구나. 보고 계셨었구나. 근데 제가 먹는 아이디어는 좀 잘하는데 그 사업 아이디어는 잘 못해요 제가. 어 그거 개떡이도 맡겨야죠 나중에 사업을 하면. 저는 뭔가 망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면. 맞지? 이제 장사는 내가 느낀 건데 진짜 비법, 비법도 비법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몇 번 실패해봐야 돼. 그리고 일단은 손님들한테 되게 예의가 발라야 돼. 그지. 항상 90도 같은 항상 그런 마인드. 그리고 서비스 같은 거를 좀 많이 드리고. 아 니엘쌈 잘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사면 불편한 점은 없어 그렇게 딱히. 전 주방 치고 싶더라고요. 얼굴 볼 때마다. 더워요. 네. 아침마다 왜 이렇게 얘를 보고 있는지. 아침 보면은 맨날 봐요. 진짜로 좀 그만 보고 싶은데. 근데 거의 남자들도 많이 싸우지만 여자분들도 많이 싸운다면서요. 이게 여자끼리 사시는들. 오늘 개떡님 말이 많으시네. 목소리 많이 들려서 좋아요. 컨디션이 좋네요. 그래 나로 착각한 것 같은데. 짱이 내가 말 많이 없군 원래. 그래요? 말이 많이 오늘 많았어. 좀 나로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형은 말 오늘 많이 나는 원래 많았었어. 나 오늘 말이 없었어 원래. 두 살 차이 나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자체가 이빨에 차가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차갑지 않아요. 우유 맛이에요 그냥. 우유. 우유에 설탕 좀 넣어가지고 얼리는 것 같아요 그거. 음식 장사는 맛있으면 줄 서라도 먹는 게 음식 장사니까 일단 맛이 저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거든요. 양으로 승부해야 저 질 맛보다는 그 양으로 승부해야 장사가 잘 되지. 그렇지. 양도 양이고 맛도 맛이고. 이제 소문을 잘 타야 돼. 소문을. 아무리 맛있어도 이제 소문이 좀 자자하게 좀 잘 퍼뜨려져야지.
20대예요 20대 나중에 스튜 함 쫙 빼입고 방송해주세요 더 있어요 하나 보여줄까요? 아 3년 전에 아니 3년 전에 샀던 건데 개똥이 형이 거의 스튜를 어 잠에 깨 살아도 하루에 진짜 다 먹게 싸워요 맞죠? 아 근데 이거 작아졌다 와 살쪄가지고 투기너는 뭐였어? 몇 개까지 먹는지? 아, 예전에 아이스크림 100개 먹은 적 있어가지고 오 이렇게 입어본지가 되게 오랜만이네 어 느낌 있는데? 이거랑 다른 오너? 어 어깨 좀 넓어 보여 이게 옷이 원래 좀 어깨가 넓어 보이는 옷이야 아 컨디션 좋죠 오늘 옷이 좀 어깨가 넓어 보이는 옷입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 좋죠 형님 근데 남자는 원래 수트빨이거든 거의 옷빨이지 동생은 동생은 이런 건 안 좋아하고요 저는 잘 안 좋아해요 저 이런 거 안 입어요 절대 수트 입으면 뭔가 참 피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동생 이런 거 안 입고요 약간 이제 추리닝이나 아, 약간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저 추리닝파예요 추리닝 겨울에도 가죽 자켓 입더라고 겨울에 가죽 자켓이나 피딩파예요 피딩파나 추리닝파예요 추리닝파 하니 고맙습니다 수트는 뭔가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전장도 잘 안 입어요 저는 전장도 예 전장도 안 입고 수트도 잘 안 입고 형이나 저랑 옷 입는 것도 취향이 달라가지고 동생 가죽 자켓 같은 거 예전에 가스 가죽 자켓 같은 거 입거든요 근데 가죽 자켓 있으셔 저는 무조건 근데 진짜 수트랑 전장 같은 것도 멸치가 좀 몸이 남자분들은 멸치가 안 입었으면 좋겠어 나도 어느 정도 딱 좀 덩치 맞으면 나는 입어도 딱 멋있을 것 같은데 아 몸이 딱 말랐는데 막 공유 정도? 어 나 진짜 어깨 운동 다시 하려고 여러분들 몸이 어깨 진짜 어깨도 좁은 다시 한번 딱 어? 저 철봉 다시 한번 스타트 해야겠어 오늘부터 오늘부터 스타트 무조건 뭐 몸 안 좋은데 무조건 옷 막 예쁘게 맞춰봤자 응? 아 우리 앨리스님 고맙습니다 여기가 수트 당연히 알죠 정장 같은 거 근데 정장을 지금 입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진짜 여기가 코트로 전라남도가 좀 웃긴 게 이제 부츠컷이 유명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부츠컷 저는 어릴 때도 부츠컷 안 했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동생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부츠컷을 왜 하지? 촌티나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 생각했어요 부츠컷이 그러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게 부츠컷을 나팔바지라고 하죠 여러분들 나팔바지가 그렇게 막 시대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옷을 교복을 부츠컷이 입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줄어야 되나? 아주 근데 입어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웃겨요 이게 근데 나 근데 키가 좀 커 보이는 게 있어요 막 키가 좀 커 보이는 부츠컷이 약간 나팔바지처럼 있습니다 약간 나팔바지 굉장히 촌스러운 거 아주 눈이 너무 이뻐요 고맙습니다 다 먹어가지고 너무 잘 먹었네요 저희 어릴 때는 막 스키니 같은 거 많이 입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부츠컷을 안 입어요 지금은 근데 저희 지방은 이제 안 입어요 시대를 좀 늦게 타는 편이에요 여기가 좀 아 이상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베크롬비나 홀리도 너희 둘이만 그랬어 형은 저는 있잖아요 너도 인정할 거 인정하자 아니 저는 약간 있잖아요 구제 스타일 좋아했어요 약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옷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는 어릴 때는 되게 이제 좀 구제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동생이 맨날 아벡 뭐 홀리 그런 거 입는 거야 아 근데 친구가 그렇게 타니까 막 투르바지랑 여동생도 여동생도 아니 친구가 그렇게 타버리니까 나도 아 이게 이쁘구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완전 초딩 옷처럼 약간 뭐 아무리 명품이라 하지만
하나도 안 이뻐하고 돈만 비싸면 뭐합니까? 안 이쁜데. 맞아. 아베크롬비 상의만 해도 5만원짜리도 맞아. 있고 투루가 그때는 20만원도 됐거든. 그때 시대에 투루가. 근데 투루 투루가 그때는 비싼 거 비쌌잖아. 천바지가 시대를 그렇게 타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녹화 끝.